부정선거다 아니다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잠깐 말씀합니다. 자유통일당에 보면 투표소에서 한 표도 얻지 못한 곳이 65곳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지금 많습니다. 더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표를 얻은 곳이 45군입니다. 우리가 자유마을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어. 내가 100이면 100에게 이거를 뿌려놓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부정선거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도 안 나온 거하고 한 표 나온 거 합치면 몇 개 해야 돼요? 대충. 지금 111군데. 111. 예, 111. 그 일단 지역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한번 좀 띄워줄게요. 네. 자, 0표 나온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자, 요걸 보시면서 첫 번째 강원도 지역을 제가 말씀하는데 전전함 읽어줘 봐요. 자, 자, 요거 사전 투표가 아니고 본 투표죠. 그렇죠. 본 투표입니다. 네, 본 투표에 당일날 여기 투표소에 가서 한 표도 지금 안 나왔답니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제5 투표소, 삼척시 도계읍 제5 투표소, 삼척시 가곡면 제1 투표소, 양구군 양구읍 제7 투표소. 양양군 서면 제3투표소, 정성군 화암면 제2투표소, 철원군 가마읍 제2투표소, 철원군 금북면 투표소, 영월군 남면 제3투표소. 여기가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군데잖아요. 아홉 첫 군데. 페이지가. 네. 요 아홉 군데에서 투표하신 분들 가운데 8번을 찍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찍으신 분들만 여기다가 8번. 예, 8번을 찍고 자기 투표소 이름을 적었어요. 간성읍 5투표소면 5투표소. 자, 요 중에서 여러분 다 보이시죠? 이 중에서 8번을 찍은 사람. 고북면, 자. 고북면? 여기 고북면 있나? 금북면? 금북면. 금북. 철원군. 예, 8번 찍은 사람 나오잖아요, 지금. 저거 나오죠? 네. 여 은평구 말고 여기. 양구군. 다른 지역 가지 말고 강원도. 네, 강원도. 강원도 지역에서 도계읍 도계읍 오투표소 저기 나오잖아요. 예. 네. 네? 그렇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요거를 백지를 잡아서 만약에 8번을 찍은 사람을 아는 사람 있으면 이름을 좀 적어서 나왔어요. 최한나. 네. 팔도 그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야 돼. 지금 이게 이래서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자 자, 여기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경상남도. 야, 이거 통영시 나오잖아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자, 자유통일당 영표 나온 투표소 경상남도입니다. 네,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제3 투표소에 투표하신 분 중에 여기에 한 표도 안 나왔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제3 투표소. 네. 여기에 속한 사람이 8번 찍은 사람 여기다가 한번 소속을 밝히시고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셨어? 네. 그다음 편에요. 부산 광역시 광역시에 한 표도 안 나온 데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 참. 금정구 장전 제1동 제4투표소. 자, 금정구 장전 제1동 제4투표소.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담임 목사님의 반대에도 자유통일당을 찍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정구 장전 제1동 제4투표소에 거기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그 다음 저기 보면 부산에서 보면 가족이 다 가서 8번 찍었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금정구 저기 나왔네. 네. 8번 찍었다고. 네. 금정구는 저 나왔죠. 나왔죠. 네. 이래서 부정투표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자, 또 경기만해. 네. 이 전라도네. 이게 전라도입니다. 자, 전라도 이제 한번 전라남도입니다. 전주남 읽어주세요. 네. 전라도 분들 잘 좀 보세요. 네. 전라남도입니다. 한 표도 안 나온 데입니다. 여기가 광양시 광양읍 제3투표소. 구례군 광읍면 제2투표소. 네. 나주시 삼포면 제3투표소. 네. 목포시 유달동 제5투표소.
목포시 북항동 제2투표소 목포시 부흥동 제2투표소 무안군 삼양읍 제11투표소 무안군 몽탕명 제2투표소 무안군 형경면 제3투표소 잠깐만요. 네. 그 목사님 지금 각 지역에 그 우리 그 3,016동인가요? 3,516동 거기 있는 분들 빨리 들어오라고 좀 했어요. 자, 명령을 내려서 이거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비상거려서 김종래 목사님 비상거려서 지금 5,808개인데 예, 그러면 3,518개는 다 들어왔다고 봐야 돼. 지금 다 여기 다 들어왔다고 봐야 돼. 5,000개니까. 예. 근데 이래 안 되고 거기 만 명 가까이는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다 동시 시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이게 이 정의감이 불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저 투표 졌다고 기죽지 말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서 빨리 저 만 명, 2만 명이 동시 시청할 수 있도록 다 연락해가지고요. 거기 지역에 있는 뭐 10부장도 괜찮고 50부장도 괜찮고 그 지역으로 다 연락을 합시다. 지금 전라도 지역하고 여수시가 굉장히 심해요. 여수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수시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군 어디야? 여수는 전멸이네. 뭐 전멸. 거의. 예. 자. 군산도 좀 미리 들어와 있어요. 군산. 계속 읽어 봐요. 예. 예. 자, 이쪽에 여수시로 보겠습니다. 여수시 남면 제3 투표소. 여수시 남면 제4 투표소. 네. 여수시 남면 제5 투표소 여기는 한 표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렇지. 여수시 화정면 제3 투표소 여수시 화정면 제6 투표소 여수시 화정면 제7 투표소 여수시 화정면 제8 투표소 여수시 화정면 제9 투표소 여수시 화정면 제10 투표소 여수시 화정면 제11 투표소 여기입니다. 화정면이 거의 지금 한 표도 안 나왔어요. 거의가 아니고 네. 확실하게 한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한 표도 안 나왔어요. 네. 자, 여수시 삼산면 네, 제1 투표소 여수시 삼산면 제2 투표소 여수시 동문동 제1 투표소 여수시 월호동 제3 투표소 여수시 월호동 제4 투표소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나 돼요? 한 40% 가깝죠. 40%? 네. 40% 기독교인들이 되는 지역에서 한 표도 안 찍었다는 거예요. 한 표도. 단 한 표도. 근데 과거에 지난 4.15 총선하고 그 앞에 선거에서는 보면 여수, 목포 이쪽으로의 전라남도 지역이 거의 10% 나왔거든. 10% 나왔습니다. 그때는 경상도가 안 찍어서 망했거든요. 저 전남도 광양 지역에 찍었다는 게 막 나와요 지금. 아, 광양시. 광양읍 제3 투표소. 네.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고 지금 자기가 찍었으면 어느 지역 몇 투표소 누구 8번 찍었다 그러면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게 한 거예요. 전라도 지역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광양시 광양읍 3투표소 구례군 광의면 제2투표소 나주시 삼포면 제3투표소 목포시 유달동 제5투표소 목포시 북항동 제2투표소 저게 10% 나오는 지역이거든 원래가.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목포시 협차를 해놓고 네. 아니 그리고 확인해서 먼저 우리가 저 지역 집회할 때 목포를 집회했잖아요. 그렇죠. 목포에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예, 예, 예. 우리 실내 집회할 때 그런데 한 표도 안 나왔단 말이야. 어? 이게 목포 쪽에 여기 무안 이거요. 아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것이. 저 목포시 부흥동도 있네. 부흥동. 네. 부흥동에서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냐고. 그 다음에 한 표만 나온 지역이 있죠 또. 아니 이제 요거 다 봐야 돼요. 넘겨서. 네. 또 넘겨. 네.
전라남도에서요. 네. 여기가 한 표도 안 나온 지역입니다. 네, 영표, 영표. 보성군 벌교읍 제7투표소. 보성군 벌교읍 제10투표소. 제수시 고향입니다. 보성군 미령면 투표소. 보성군 유로면 투표소. 보성군 회천면 제1투표소. 보성군 회천면 제3투표소. 보성군 웅치면 투표소. 완도군 청산면 제3투표소. 완도군 금당면 투표소. 장성군 진원면 제2투표소. 장흥군 대덕읍 제2투표소. 진도군 군내면 제1투표소. 진도군 군내면 제3투표소. 진도군 조도면 제6투표소. 진도군 조도면 제7투표소. 해남군 북일면 제2투표소. 해남군 화원면 제2투표소. 네. 이런 데서 지금 한 표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그 몇 투표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몇 투표소였습니까? 면사무소나 이런 데 해가지고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캡처해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분명히 찍었다. 그것만 우리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예, 전라북도를 보십시오. 예.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쭉 불러드리는 이 투표소는 한 표도 안 찍은 표입니다. 한 표. 자유통일당을 빵입니다. 빵. 빵표만 지금 여기 지역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자, 고창군 부안면 제1투표소. 군산시 옥도면 제5투표소. 군산시 옥도면 제6투표소. 군산시 옥도면 제7투표소. 군산시 옥도면 제8투표소. 부안군 위도면 제2투표소. 순창군 구림면 제2투표소. 임실군 덕지면 투표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이동 제3투표소. 정읍시 칠보면 제2투표소. 이게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네. 네. 전라북도에 잠깐만 앞으로 보세요. 여기 전주남 고향도 있네. 네. 이 군산 같은 데는요. 네. 아니, 전주남이 고향에 교회가 어떻게 교육을 해가지고 한 표도 안 찍고 나니. 이거 우리 아버지 고향인데. 근데 우리 고향은 강진면이고 여기 덕치면 우리 아버지 고향이거든요. 아니, 그 강진 거기는 교회가 있어. 교회 하나 있어요. 있어. 아, 덕치면에가 교회가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 예, 예. 근데 한 표도 안 찍어요? 한 표도, 덕치면에 지금 한 표도 안 나왔잖아요. 차, 다음. 전라북도, 제주도. 제주도. 봉계. 봉계동. 아니, 봉계교회 내 거기 붕에 갔다 왔는데 내가. 참나, 이거. 봉계동. 제3투표소. 봉계동. 제3투표소에 투표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면서 내가 지금 투표를 했는데 안 나왔으면 내가 8번 찍어서 8번이라고 찍고 나는 어느 투표소다. 그걸 궁금해. 저기 보세요. 다 정읍 애들 친구들도 찍고 뭐 여러 사람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나도 어저께 그 교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8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천여 명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더 적게 나오냐는 거죠. 자, 그분들이 붕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충청남도. 충청남도. 네, 충청남도 보령시. 한 표도 안 나온 데입니다. 오천면 제7투표소. 서산시 팔봉면 제3투표소. 이럴 수가 없어. 서산교회에 내가 거기에 붕괴 수도 없이 갔고 서산에 있는 큰 교회는 내가 붕괴를 휩쓸었는데 어떻게 한 표도 안 나와요 도대체가. 아니, 이게. 거기에 자유마을 식구들도 있을 거 아니요. 있을 정도가 아니지. 요거는 이제 바로 내가 설명을 한번 하려고 그래. 자, 그 다음. 자, 한 표 나온 지역. 이제 한 표. 딱 한 표 나온 데입니다. 강원도에 삼척시 노곡면 제1투표소. 양구군 양구읍 제8투표소. 인제군 서화면 제2투표소. 정성군 임계면 제4투표소. 태백시 황현동 제2투표소. 영월군 상동읍 제2투표소. 영월군 상동읍 제3투표소. 혹시 부부가 간 사람들 없습니까? 자식하고 간대. 내가 설명할게요. 예.
또 다 다 찍었어요.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예. 그다음에 넘기세요. 넘겨. 다음. 그다음에 경기도. 어. 한 표 나온답니다. 한 표. 한 표 나온. 한 표 나온. 군포시 군포 1동. 아하. 제 6투표소. 예. 군포시 양촌읍 제 5투표소. 아, 김포시. 연천군 중면 투표소. 포천시 영북면 제 4투표소. 자. 제가 포천에도 여러 번 제가 그 자유마을로에서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많은 걸 했어요. 연천도 갔었고 그런데 거기에 꽤 많이 모였었거든. 근데 어떻게 이게 한 표 나오냐 이게 한 표. 자 그다음 네. 경상남도 아, 경상남도도 있네. 남도예요. 어. 통영시 산양읍 제4투표소 여기 한 표 나왔어. 한 표. 한 표 나온 겁니다. 네. 합천군 덕곡면 투표소. 자, 예. 네. 다음. 자, 광주입니다. 광주. 야. 광주에서 한 표 나온답니다. 자유통일당 한 표 나온대. 아니 거기 광주, 환경순위가 있는데 이럴 리가 있냐고 읽어봐요. 예. 네. 어. 광산군 첨단 2동 제1 투표소. 광산군 하남동 제2 투표소. 광산군 임곡동 제2 투표소. 남구 월산동 제1투표소, 동구 동명동 제2투표소, 동구 산수 2동 제3투표소, 동구 석곡동 제2투표소, 서구 유덕동 제1투표소. 자, 다음 부산. 부산 보십시오. 부산 광역시 한 표 나온답니다. 네, 부산 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제6 66 투표소. 어. 기장군 기장읍 제12 투표소. 야. 다음. 서울에서요. 네. 딱 한 표 나온 됩니다. 서울에서? 네. 헤헤. 야. 저 서초구 반포 본동 투표소. 아니 이거는 황준선 장군님 저 지역인데. 황준선 장군님 책임져요. 반포 본동. 우린 잠원동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아, 잠원동이나 반포 본동이나 뭐 거기서 얼마 안 되는데. 아니, 확인 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 지금 저 영표 나온 데하고 한표 나온 데는 예. 우선 각 그 동대표님들 자유마을 동대표님들이 예. 우선 아 우리가 해당되는 거를 아시고 저희 부부만도 예. 두 표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예. 확인이 되면은 예. 꼭 여기에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예. 예. 그 다음에 중구 명동. 예. 중구 명동 제2투표소. 자, 그 다음. 자, 중구 서울 중구. 인천 드디어 이제 인천 짠물이 나왔어. 자, 인천. 야. 이거 제 고향이 옹진군이에요. 옹진군. 아. 내가 옹진군 대부도라고 대부도 대부면. 아니 인천에 가서 우리 실내 집회를. 그럼요. 보냈냐고. 그리고 저희 부모 고향이 자월도라고 자월도. 자월면도 저기 세 군데나. 세 군데. 읽어봐. 읽어봐요. 아, 인천 광역시에 한 표 나온답니다. 네. 서구 신현원 창동 제5투표소, 네. 옹진군 북도면 제2투표소, 네. 옹진군 대청명 제2투표소, 네. 옹진군 덕정면 제1투표소, 네. 옹진군 덕정면 제4투표소, 네. 옹진군 자월면 제1투표소, 네. 옹진군 자월면 제2투표소, 네. 옹진군 자월면 제4투표소, 네. 중구 용유동, 제4투표소. 어. 이게 한 표. 그 다음에 예, 또 예. 전라남도. 이게 전라남도예요. 이야. 전라남도. 엄청납니다. 전라남도. 자, 강진군 강진읍 제1투표소. 어. 강진군 군동면 제3투표소. 예. 강진군 마량면 투표소. 예. 강진군 신전면 제1투표소. 예. 강진문 신전면 제2투표소. 강진군 작천명 투표소. 고흥군 도덕면 제1투표소, 고흥군 영남면 투표소, 광양시 광양읍 제10투표소, 광양시 봉강면 제1투표소, 광양시 진월면 제1투표소. 네, 여기까지 지금 한 표 했는데 제가 이제 두 표, 세 표까지 지금 다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정리하고 네. 있어. 그 정리, 오늘 한 표까지인데 이거 다 한 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0표도 더 있고요. 한 표도 더 있어요. 지금 찾아낸 것만 네, 찾아낸 것만 이 정도예요. 이 정도고.